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1단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현재 도시화 사업은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면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1번 수립권자 사셨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권자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말하는데 우리가 국어 실력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국어 실력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다른 쯤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이 말은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은 관할 관청을 같이 하고 저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는 지정권자입니다. 여기 지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권자였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개발계획 공모하거나 개발계획 공모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에 해놓습니다. 다음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추천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1번 자연녹지적 니언 생산녹지적 디귿 도시지역 외 지역 그리고 미음물입니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상공 가로 해놓습니다.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30% 이하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70% 이상은 관농차란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시기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와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종시는 행복도시 만들면서 국제공모전을 통해 도시개발에 대한 설계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구역이 먼저 확정돼야만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설계 도면을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고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업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고 비개발 용도인 녹관, 농자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비개발 용도인 녹관, 농자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서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도시적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그때 토지 가격은 그냥 올라간다 급등한다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녹관농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는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 중에 주, 상, 공이 차지하는 면적이 30% 이하라고 하면 녹관농사 차지하는 면적이 70% 이상입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주종관계라는 것을 파악하신 적이 있는데 전체 면적 중에 70% 이상이 녹관농자라고 하면 주가 비개발 목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곳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때도 토지의 가격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급등하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 번을 찾아주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추천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가로 속에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가균형발전은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전국에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도시가 지정되었을 때 해당 동네 가격은 그냥 올라갔다 급등했다.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안산 쪽에서 열심히 빌라 만들고 그냥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한번 망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전국 혁신도시 부지에 빌라만 한 만 번 정도 개발해서 공급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잘 돈 많이 벌었겠습니까? 못 벌었겠습니까? 엄청 버셨습니다. 혁신도시가 지정되게 되면 애초 주거 공간이 필요한데 아파트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또는 일정 기간 빌라를 필요하는 수요 계층이 많아 그러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빌라 건설하고 공급하셨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 시즌2입니다. 그래서 시즌2인 경우에도 아마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전국적으로 혁신도시를 또 한번 지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그분이 지금 그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되어 녹지지역 중에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안 합니다. 가끔 우리 영어책 보게 되면 센트럴파크라고 하는 공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공원은 5년 정도 사용하고 아파트 개발한다. 100년 쭉 간다. 100년 쭉 갑니다. 그래서 이 보전 녹지 지역은 공원 용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절대 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제외시키는데 이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설악산을 말합니다. 아무리 혁신도시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설악산 밀어버리고 혁신도시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은 도시개발사업 대상이 못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데 동상적인 도시화사업 하지 못하는 곳은 어디만? 보전 녹지지역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개발사업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되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투기를 차단할 목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02페이지 보시게 되면 개발계획 수립 기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1단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지정하는 장소로서 개발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을 위한 장소입니까? 장기 발전 방향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장소입니까?
집행을 위한 장소가 되게 됩니다. 이런 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개발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아니라 집행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저 개발계획은 도시 군관리계획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저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어긋나도 상관없다.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과 법적지위가 동일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때에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된 곳이라면 여기에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이 아니라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방향 잡아주게 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부합이란 말이 한자라에서 얘를 한글로 순화시켰는데 그 한글로 순화시킨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합이 편하십니까? 들어맞도록이 더 편하십니까? 부합이 더 편한 것 같은데.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법적지위 개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복합개발입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330만 제곱미터 줄만 쳐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복합 기능을 유지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기 신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당 그리고 일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당 일산은 배드타운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 1기 신도시 개발 사업 이후 반성하는 차원에서 2기 신도시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정 발표할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단순히 주거 기능만 제공하는 배드타운이 아니라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개발 사업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판교입니다. 여기 판교에는 아파트단지나 상업용지 외에 이곳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벤처타운도 테크노밸리도 함께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 작업, 자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배드타운이 나으십니까? 판교 같은 테크노밸리가 나으십니까? 이쪽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3기 신도시 중에 그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있다고 하면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로서 특히 경기도나 또는 서울에 좀 인접한 곳이 있다고 하면 다양한 개발 사업 결과 부동산 가치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30만이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복합기능이란 말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 개발계획 공모 지키십니다. 4번입니다. 개발계획 작성 기준 공법상 기준이란 말 나오게 되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런 방법으로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저 개발계획에 담길 내용 그 내용을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203페이지에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박스에 1번부터 17번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지금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형태가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과 개발사업 시행하게 되면 시행자 입장에서는 개발사업이 절대적으로 편합니다. 여기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주택이 각각 존재하고 그 주택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동의 받은 때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할 수 있는 반면 이 도시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부분 농경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땅 주인은 있지만 건물 주인은 따로 있다 없다. 있어도 극히 작을 겁니다. 그러면 동의 받아 각종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정비 사업 편하다, 개발 사업 편하다. 개발 사업이 편합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 천만인 것으로서 현재 개발할 만한 땅이 없거든요. 가장 최근에 개발된 마곡지구, 김포국제공항 주변의 마곡지구의 경우는 대표적인 농경지였는데 그걸 이번에 개발사업하면서 서울에 더 이상 빈 땅이 없습니다. 결국 서울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사업이라는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용인시의 면적은 서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인구가 한 110만 정도 되시거든요. 용인시에는 아직 빈 땅 많다 적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인시 같은 경우는 기존 시가 지표에 다른 곳에 새로운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가장 최근에 지정된 곳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만들게 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처원입니다. 그리고 이 원산면이 개발되게 되면 원산면 주변도 저 개발 사업의 여파가 충분히 미치게 되고 제가 이야기 드리니 이 원산면 기준으로 주변 일대가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인시의 경우에도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기보다는 무엇이? 개발사업이 훨씬 편하다 보면 인구 50만 정도인 도시지역이 인구 50만 정도인 시군이 있다고 하면 정비사업 하겠습니까? 개발사업 하겠습니까? 개발사업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이 개발사업 하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운 시가 조성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 개발계획에 담길 내용은 많아야 된다? 적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충분히 포함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 개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이 될 뿐 개발 계획 내용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확인해 주실 것으로서 힘드신 것 알지만 페이지를 과감히 넘겨서 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230페이지를 보십니다. 23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 실시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시행자는 개발 계획에 맞게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 추정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이지 개발 계획 내용이 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17개 외우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 외우는 게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훨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다시 돌아오시면 단서에 13호부터 16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13부터 16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지정한 후 추놓습니다. 그러면 박스에 13부터 16까지 묶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밖에 박 동그라미 놓습니다. 지역에 기반설 설치해야 하는 경우 기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그리고 14번입니다.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각종 권리와 관련된 세부 목록 광업권이라는 것도 있고 어업권이라는 말도 있고 물의 사용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입니다. 임대주택 추정서입니다. 건설 계획 등의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그리고 세입자 추정서입니다. 16번입니다.
도난 개발 등의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단계적 사업 추진 추모시고 사업 추진 계획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그와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다만 네 가지 경우에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데 그 네 가지는 박수하면 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박수 제일 잘 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 성함이 임순이라고 기억해 주시고 이 강의실에서 공부업 제일 잘하는 것은 저죠. 감사할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드렸는데 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우리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큰 전제를 파악해 주시는데 도시개발사업은 원래 어디에만 이루어진다? 도시개발구역에만.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도로, 학교, 종합병원 등을 만들게 되면 그 모든 개발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 구도시와 연계했을 때 도시가 제대로 성장,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구도시와 연결하게 되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되게 되고 저 시설을 누가 비용 부담하는지 얘는 시행자 전부 부담하는 것 아닙니다.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시설 만들어짐으로써 이익을 보는 자 있다면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 설치 비용을 안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돈 내라는 것 쉽게 합의 이루어진다. 시간 많이 걸린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반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그 비용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사용 대상 세부 목록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데 우리 각종 등기 또는 토지 대장과 관련된 각종 권리에 대해서는 공부를 살펴보게 되면 소유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임차권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는 저 임차권 등에 대해 보상한다 안 한다 지상권 어업권 강호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지상권이나 지역권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시는데 얘들을 우리는 제한물권이라 하고 이 제한물권은 소유권의 사용수익 처분 그래서 사용수익과 처분을 구분하게 되면 처분권보다 우선되는 것이 사용수익권입니다. 그 사용수익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을 아예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 많이 걸린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많이 걸립니다. 심지어 분묘 기지권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 많이 걸리게 되는 수용 사용 대상 세부 목록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 계획 1980년대만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살만한 집 하나 만들어주면 땡큐였습니다. 지금은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제 임대주택도 임차인이 원하는 주택 건설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계획은 임차인의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많이 걸린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순환 개발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나눠 사업하게 됩니다. 만약 이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1구역, 2구역, 3구역 아마 토지 소유자는 죄다 1구역으로 편입시켜달라고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빨리 보상금 받고 그 돈 가지고 대토 구입하는 것이 4구역 맨 마지막 개발 사업하는 것보다 미리 땅 써놓고 주변 토지 가격이 그 가격이 올라가는 기다리는 게 마음 편하지. 나중에 보상금 받아도 된다? 빨리 받는 게 현실적입니다.
만약 나중에 받겠다고 하면 그분은 피한정 후견 선고가 필요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순환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먼저 사업 시행하는 공고로 지정되는 것을 모두 원한다고 하면 협의 쉽게 이루어진다? 시간 많이 걸린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억하실 게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그리고 이 박수하면 세단이란 말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입자의 추가 안정 대책 단계적 추진. 그래서 이 말 대신 임순이란 말도 나올 수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공부 많이 하시다 보면 세단이란 말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수하면 임순, 박수하면 세단이란 말로 네 가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될 사항들을 각각 살펴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개발 계획 내용과 관련되어 우리가 꼭 하나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 방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5번입니다. 도시발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 그래서 이 도시발 사업을 전부 수용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는 혼용 방식으로 할 것인지, 개발 계획이 나온 때만, 개발 계획이 나온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 계획 수립하는데 주민 공납한다, 안 한다? 세 개 빼고는 다 주민 공납합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 후 1년 내 기반설 지계획 수립하는 것. 주민 의견 정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의 실시 계획. 주민 의견 정지 없습니다. 그 세 개 뺀 각종 행정 계획은 항상 뭐 한다?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에 동의 차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에 환지 방식 추천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지역의 토지 면적, 토지 면적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3분의 2 이상에 해당된 토지 소유자와 와 엔드 개념입니다.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동의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예외 차시였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추천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 방식은 다양한 내용들이 담기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에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된다? 빠진다? 빠진다.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의 내용? 실시 계획 내용이고 박수하면 임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개발 계획 내용에는 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으로 할 것인지 환지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수용 방식인 경우 지금 제가 수용 방식이라는 말 쓰는 것은 혼용 방식 배제한 전부 수용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땅을 시행자 단도로 소유하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환지 방식은 사후 현물 보상 방식으로서 토지 소유자 가지고 있는 종전 토지에 대해 개발 사업 모두 완료되면 무엇을? 환지를 사후 현물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저 환지 줄 때까지 토지 소유자는 이해 관계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요건은 지금은 천천히 기억하시는데 앞으로 20번, 30번 반복할 내용입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기껏 국토계획법 하나밖에 안 공부 안 했지만 공법 전반에 걸쳐 주어 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행정청과 주택공사 등의 중앙공사 정부투자기관 말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 말합니다. 이들을 공공이라고 민간으로 구분했으며 간혹 행정청과 비행정청을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과 요청이란 말 공부하시면서 제안은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하는 것을 제안이라 하고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요청이라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은 행정청과 비행정청 구분하는 방법과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돈 내는 거는 누구만? 민간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만? 민간만. 그에 대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개발법에서는 딱 두 군데를 우리가 보시는데 그 중에 하나.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고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가 시행자라고 하면 이 경우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만 뺀 나머지 경우에는 공공은 돈 낼 필요 없습니다. 공공은 동의할 필요 없습니다. 얘만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만 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인 때만 토지 소유자 동의 생략하고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라고 하면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뭐 받아야 된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아주 어렵게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대신 우리 하나만 확인해 놓습니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있어서 1.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 포함할 것. 국공유지 포함 주었습니다. 공법에서는 보통 국공유지 제외시키는데 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법에서는 뭐 포함한다? 국공유지 포함시킨다. 얘는 나중에 우리가 좀 실력 쌓게 되면 제가 요약집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왜 국공유지 포함하는지. 그리고 2번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 추천했습니다.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 그래서 대표 1인이라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남공고일 후 공남공고일 가로 해놓습니다.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공남공고 이전에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추가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기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공람 공고 절차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공람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분 쪼개기 해봤자 자기에게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4번 필요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된 후 지정 제한 후 추정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에 수립 전 추정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한 줄 밑에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그래서 기존 토지 소유자 동의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제한 후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면 변경된 토지 소유자에게 또 동의받게 되면 그만큼 시간 많이 걸리고 공익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토지 소유자의 땅을 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 동의했다고 하면 그 동의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최소한 1번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포함시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2번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게 되면 대표 1인만 동의자가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공람 공고 후 구분 소유권 분할한 경우라면 분할 전에 공람 공고 전에 토지 소유자 기준을 하지 새로 증가시킨다 추가 산입 한다 안 한다 추가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공람 공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2번, 3번 취업적인 부분으로서 적기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06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시였죠. 1번입니다. 지정권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한 줄 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라고. 2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장.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한 줄 밑에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도시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관계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협의 동그라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지정할 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제가 가끔 올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어디 가는 게 제일 좋다? 하남시. 대신 이 하남이 워낙 사람들이 돈 되는 장소로 해서 많이 몰린다고 하면 그 주변 장소 찾아가는 게 또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발표되어 있는 왕숙지구나 또는 계양지구 과천지구는 7,700세대 만들기 때문에 별 볼일 없고요. 그리고 부천 쪽의 대장지구나 또는 고양시의 창릉지구 이러한 곳 찾아가서 부동산 중개업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그래도 지금 단연 돈 많이 버는 것은 하남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개업소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남이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하남 위례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하남 위례지구는 일부는 서울 강동구에 속해 있는 곳이 있고 일부는 경기도 하남시, 일부는 성남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하남 위례지구의 경우에는 서울 특별시와 경기도와 성남시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지정권자는 공동 지정한다? 틀립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은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이들이 상호 협의하여 한 명을 지정권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친 관할관청입니다. 환지계획만 빼고 환지계획은 누가 관할관청이다? 시군구청장. 나머지는 관할관청이 지정권자인데 이 지정권자의 자리는 진짜 보직입니다. 돈 되는 자리입니다.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아니십니다. 그래서 보통 협의가 성립된다, 협의 불성립한다. 불성립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만 우리가 다시 기억하실 것은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한다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권자, 이 세 명 중에 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를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불성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해버립니다. 돈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건 밝혀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잠깐 확인하십니다. 1단계에 관한 사항으로 이제 개발구역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은 대상과 절차. 대상은 교재 순서에 따라 뒤에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봐주시고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며 예외적인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은 원래 국토법과 한 법률이었는데 워낙 법량이 많다 보니 분리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 다섯 가지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천국이입니다. TV 광고 보다 보면 알바천국이라는 광고 나오는데 그때 천국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06페이지에 1.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실시할 필요 있는 경우 국가 추천했습니다. 세종시가 가장 대표적인 사업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1기, 2기, 3기 신도시 지정 발표했죠. 그런 사업이라면 누가 주도한다? 국가가. 그래서 3기 신도시 발표할 때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TV에 출연하신 적 있습니다. 보고 반가웠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5번 보게 되면 천재지변 급하게 사유로 도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위 양가로 1. 이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천재지변을 말합니다.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도시개발 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며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저 지정권자는 지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냐면 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란 말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공법 전반에 걸쳐 천재지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결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기 빼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국가계획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자주 매칭시켰는데 천재지변 국토교통부 장관 매칭되는 것은 여기만 유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드립니다.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 도로나 종합병원 만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시행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없습니다. 천재지변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없습니다. 천재지변과 장관 연결되는 것은 어디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만 유일하게 등장하고 다른 데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 추천했습니다. 3번입니다. 시행자 될 수 있는 공공기관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장이 공공기관장부터 정부출연기관장 가로 해놓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30만 추천했습니다.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계획 추천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과 제안이란 말을 각각 보셨는데 저 요청은 행정청이 한다, 비행정청이 한다. 행정청이. 그래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여기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광단지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단지 조성사업과 시가지 조성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만들겠다고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지사가 또는 서울시장이 도시개발사업 하고자 한다면 직접 지정하면 되지. 장관에 요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라고 하면 수원이나 천안을 말하게 될 텐데 그 천안시장이 도시개발사업 하고자 한다고 하면 직접 지정하면 되지.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에는 기초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는 25개 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저 시군구를 우리는 기초단체라 표현합니다. 저 기초단체는 행정청 상호 안에는 상하, 계급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지 이 사람 피싱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도시개발사업 필요하다고 하면 누구에게? 시도의사에게 요청해서 시도의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국내 최초 혼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는 탕정 2지구는 충청남도 아산에 소재했는데 아산시장이 탕정 2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필요하다고 하면 누구에게? 충남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하면 충남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이지 시군구청장 요청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장 장관만 할 수 있고 지방행정청은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은 요청한다 안 한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이라면 직접 지정하고 시군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요청하면 되지 장관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정부 투자기관, 공공기관장은 주택공사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본사가 어디 있다? 잘 모른다. 그러면 한전 어디에 있다? 나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주에는 한전대학이라는 것을 조만간 만들게 되면 아마 서울대만큼 유명한 학교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 그 나주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혁신도시를 만들어놨고 그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 저 30만이라고 하면 몇 명 살 수 있다? 만 명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혁신도시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 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제안이 혁신도시와 한계된 사항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사 있거든요. 저 지방공사도 혁신도시 만든다 안 만든다. 여기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관계된 사항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 투자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지방공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죠. 여기 지방공사는 제안하는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만약 이들이 도시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군구청장에 제안하고요. 시군구청장은 시도의사에 요청하고 지도의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제안은 지방공사장은 제안한다 못한다. 못한다. 정부출연기관장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30만 조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하고자 할 때 제안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칙적인 지정권자와 예외적인 지정권자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온다? 예외가 시험에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전국이 요청 제안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쉬었다 하십니다.